병원 측의 회유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사장님, 저의 협조를 필요하다고 해야 돼. 제가 무슨 협조를 하라는 얘기인지. 협조라는 거는 그거죠. 네. 그냥 그 의무교육기 상에 있는 그 정도만을 저희는 협조를 원합니다. 그것만 그냥 원장님이 수술하신 걸로 하시면 지금 문제는 두 건이거든요. 네. 두 건 다 정리 반영을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두 건 다 저거 책임지라는 얘기십니까? 아니죠. 첫 번째 건은 무조건 저희가 어떻게든 막을 거고요. 허리 수술 환자 외에도 또 다른 의료사고 환자가 있다는 것. 수술실에 은폐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피해자는 총 몇 분이 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분까지 합쳐서? 지금 현재 나온 건 피해자가 어깨건 한 명, 허리건 한 명, 돌아가신 분이 두 명이고요. 지금 이 환자분 허리 수술 같은 경우는 의료기구상이어서 수술한 거지만 그 어깨건 같은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불과 이틀 사이 무려 두 명의 수술 환자가 사망했다는데요. 병원에 상주하던 또 다른 유령 의사가 수술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 병원의 입단속이 심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행정원장이라 부르고 소개할 때도 이 병원은 행정 쪽인 부분을 총괄하는 사람이다라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교육을 받았죠. 절대 수술하는 사람이 아니 의사 아예 의사라는 얘기도 아예 못 꺼내게 하고 이 사람은 행정 사무직이다 그렇게 교육을 사복 차림으로 이런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올라가 보면은 수술복으로 짠 체인지해가지고 병원에 상주하며 몰래 환자들을 수술했다는 면허 취소 의사. 환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깨 수술을 담당했다는 면허 취소 의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끝나고 검찰 조사하는 그런 단계에서 인터뷰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병원이 대책 회의까지 하며 숨기려던 수술실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자 결국 해당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령 수술로 문을 닫았던 병원이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담당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네, 여기 25일부터 5월 24일까지예요. 있잖아요. 지금 영업 증정이가 끝났으니까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고 한 다음부터 환자는 거의 없었어요. 과연 그럴까? 유령 수술로 받은 업무 정지 처분은 3개월. 다시 진료를 시작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곳곳에 환자들이 눈에 띕니다. 이미 행정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병원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을까? 네. 작년에 있었던 거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셨던 정황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인터뷰 안 할 거니까 가세요. 그리고 그 대자보 붙이셨던데 병원 대자보 붙이셨던데 가세요. 저기 거기 나와 있는 내용 다 사실인가요? 저기 그 우리 여기 법무과에 얘기해가지고요. 여기 당신 이름 뭐야? 저 조철영 PD입니다. 조철영 PD. 네. 정식 인터뷰를 거절한 병원이 문서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A 원장의 악의적인 인터뷰로 피해를 입어 여전히 억울하다는 주장입니다.